이 정도 떨어져 있는 묘지나 비행기 소음은 청약을 포기할 만한 요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분양가가 다 극복을 해줄 거니까요. 가점컷 높아지는 소리 들리시죠? 전략적으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타임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청약학습 동영상,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산 38-2번지에 지어지는 검단 신도시 우밀인 클래스1입니다.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대로 나왔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정말 보기 드문 가격이죠. 가점컷 높아지는 소리 들리시죠? 자세한 내용 4가지 체크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인천 미분양 속출, 검단에선 딴세상 이야기, 역세권 학습권 입지, GTX-D는 글쎄, 묘지 비행기 소음 있지만 분양가로 극복, 확장비 차이가 2배, 평면도 전격 분석입니다. 부동산 상승장 때 인천에서는 송도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약이고 매매거래고 할 것 없이 그야말로 활황이었는데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송도의 청약시장도 한파가 계속되고 있죠. 인천 연수구의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는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을 무려 8번이나 진행하고 있고요. 송도 럭스 오션뷰는 지금까지 6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도가 워낙 급상승을 했던 지역이라 이런 현상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비단 송도만의 일은 아닙니다. 인천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봐도 올해 상반기에 청약 접수를 받았던 동구 인천 두산이부터 센트럴과 남동구 하나포레나 인천구월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단 신도시만큼은 청약 성적이 나쁘지 않은데요. 올해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와 제일풍경채 검단 2차,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까지 모두 완판을 했는데요. 특히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청약 하락세를 비웃기라도 하듯 올해 인천 최고 경쟁률인 80: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검단 신도시가 청약 성적이 좋았던 이유는 저렴한 분양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할 검단 신도시 우밀인 클래스1도 알짜 입지인데다가 가격까지 저렴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검단의 완판 행렬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지가 지어지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AB 17블록,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11개동, 875세대를 분양합니다. 분양 타입으로는 전평형이 전용 84로 이루어져 있고요. 판상형과 타워형 구조 모두 있습니다. 입주는 25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면 경쟁률이 높았던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와 거의 같은 입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단지에서 걸어서 7분 정도 거리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이 생기게 됩니다. 1호선 북부 종점인 계양역에서 검단 신도시를 잇는 노선으로 총 3개 역이 신설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1호선 연장역이 개통이 되면 환승역인 계양역을 기점으로 김포공항역까지는 10분 이내, 서울역까지는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통은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네요. 입주가 25년이니까 예정대로만 공사가 된다면 입주 후에는 바로 연장선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변수는 아무래도 철도 개통의 지연인데요. 철도 사업은 통상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단지는 철도 개통이 만약에 늦어진다면 완전 난감해지긴 할 것 같은데요. 주변에 이용할 지하철역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틈틈이 진행 상황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습권 분석입니다. 단지 바로 북쪽으로 이 부지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다 초, 중, 고등학교가 생길 부지입니다. 아, 여기 유치원까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 초등학교의 경우 검단 6초에 배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검단 6초가 단지 바로 위의 이곳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들이 단지에서 걸어 다니기에 참 좋겠죠. 그 옆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있지만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깝다고 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무조건 초중고등학교 12년 단지에서 5분 컷 클리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근 중고등학교는 여기, 여기에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권은 지도를 보시면 신설역 부근으로 상업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로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한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 커넬 콤플렉스가 생깁니다. 이곳은 검단 신도시 계획 당시 예정돼 있던 특화구역 중 하나인데요. 상업문화복합단지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이용하기 편리는 하겠지만 아직 자세한 준공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더라고요.
다른 신도시처럼 입주 초기에 상권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은 감수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GTX D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미린 홈페이지에 뭐 대대적으로 호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미린 클래스 1에 대해 검색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GTX D 이야기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GTX D 노선은 아직 노선안도 확정이 안된 상태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에 GTX D Y자 노선, 인천국제공항, 영종, 청라, 가정작전, 부천종합운동장 구간 복원을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약이었을 뿐, 어떻게 노선이 이어질지,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GTX D가 이 단지를 청약하실 때 고려해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청약하고 싶은 단지가 있다면 무엇을 자세히 봐야 될까요? 블로그, 기사, 청학동? 아, 물론 청학동은 맞습니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찬찬히 보셔야 하는데요. 우미린 클래스 1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단지 청약을 할때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냥 지도만 보거나 검색을 했을 때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말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인접시설 부분에 단지 주변으로 장릉과 고려공원 묘지, 김포공원 묘지, 군부대, 축사 등이 있다고 적혀 있네요. 지도로 한번 볼게요. 단지 위치가 여기고요. 장릉이 여기, 고려공원 묘지가 여기, 김포공원 묘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검단 신도시 남동측으로 김포공항이 위치해 있어서 항공기 소음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에 관해서 문 닫으면 하나도 안 들린다, 차 안에 있어도 꽤 크게 들린다 등의 상반된 반응이 있는데요. 우선 공항과 단지의 직선 거리는 10km 정도 되고요. 공항 소음 포털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단지 위치고 이 부분이 소음 등고선입니다. 이 보라색까지는 75에서 80웨클인데요.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인 웨클은 80이 넘으면 소음 피해 예상 지역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렇게 봐서는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마침 유튜브에 소음 때문에 임장 다녀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단지 북측 AA21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심한데? 싶으실 수도 있고, 집 안에서 문 닫으면 이 정도쯤이야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예민하신 분들은 꼭 임장을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워낙 대단한 묘세권들을 청학동에서 다뤘어서 그런지, 이 정도 떨어져 있는 묘지나 비행기 소음은 청약을 포기할 만한 요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분양가가 다 극복을 해줄 거니까요. 분양가 한번 보겠습니다. 84A 타입 최고가가 4억 7,590만 원, B타입 최고가가 4억 6,260만 원, C타입 최고가는 4억 6,340만 원입니다. 이곳을 기다리던 예비 청약자들은 분양가가 5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로 청약 접수를 결정하겠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결국 분양가는 4억대로 나왔죠. 경쟁률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변 청약단지 분양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분양했던 재일풍경채 검단 1차는 84타입 최고가가 4억 7,800만 원이었고요. 올해 4월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4억 5,200만 원, 재일풍경채 검단 2차는 4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자재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면서 이번 분양단지의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검단 신도시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보니 확실히 이번에도 분양가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주변 실거래가는 어떨까요? 가까운 비교단지가 없긴 합니다만, 21년 8월에 입주한 검단 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를 보겠습니다. 전용 84가 올해 3월에 8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호가는 9억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2019년 당시 분양가는 4억 초반대였는데요. 분양가에 비해 두배 정도 오른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최근 청약 시장이 부진하긴 합니다만 우미린 클래스 1은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수 있는 게 발코니 확장비 추가하면 5억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겠죠. 확장비는 얼마일까요? A타입이 500만 원, B타입은 329만 원, C타입은 747만 원입니다. 최고가에 확장까지 해도 5억은 안 넘습니다만 뭐지? 싶은 게 있죠. B타입과 C타입의 확장비가 두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전용 84인데 말이죠. 평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A타입, 4베이 판상형입니다. 방 3개에 욕실 2개, 주방 쪽으로는 팬트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주방에도 창이 있어서 맛통풍이 잘 되겠죠.
여기는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되겠습니다. 무난하게 잘 빠진 구조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확장비가 329만원이었던 B타입입니다. B타입도 4베이 판상형입니다만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띕니다. A타입에 비해 안방이 넓은 대신에 현관 공간, 주방의 팬트리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창문도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 대신에 주방은 일자형 싱크대가 아닌 기역자형으로 좀더 조리 공간이 넓은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장비가 B타입에 비해 두 배 더 비쌌던 C타입, 타워형 구조입니다. 거실에는 양창이 있고요. 이곳에 팬트리가 있어서 수납이 가능합니다. 안방에는 파우더룸, 드레스룸 공간도 있고요. 드레스룸 안에는 창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BC B 확장형 평면도를 쭉 보면 C타입은 그냥 뭐 거의 복도를 하나 없앴네요. 청약자들의 선호도가 판상형보다는 타워형이 낮은 편이죠. 거기에 확장비까지 가장 비싸다 보니 전략적으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C타입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순위 해당 지역 청약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8월 25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여야 하고요.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 청약통장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전세대 전용 8호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청약 접수일은 언제일까요? 9월 5일에 특별공급, 6일에 1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오늘의 청약동 검단 신도시 우미린 클래스 1 분석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